저기 저 전화 미리 했었거든요. 민어의 노래 시집. 예. 예. 민어의 노래 시집입니다. 삼촌. 아, 요즘... 안녕하세요. 일영언니 트레킹 TV입니다. 네, 오늘은 트레킹을 하지 않고 대신 시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1일 1 영상 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내용은 그 제가 트레킹 영상에서 먹방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집의 제목은 민어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먹방 대신으로 이 시집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집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저는 이제 땡땡일보라는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그 아무튼 주말이라는 주말 섹션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 시집이 소개가 돼서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한 이 시인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가 너무 또 길기 때문에 짧게 짧게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은 광주 박돈규 기자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네, 이 산에는 한때 주먹 세 개에 몸 담았다. 악수하는데 손이 크고 투박했다. 고교 1학년 때부터 전남 목포 어느 조직에서 일한 그는 21살에 그 바닥을 떠났다. 킥복식 체육관을 운영하며 직접 싸움꾼으로 살았고 한국 최초의 K1 격투기 선수라는 기록도 남겼다. 그 손으로 김옥종, 51세입니다. 요리를 한다. 음식을 만들며 시심을 받으면 이렇게 시를 짓는다. 고등어 구이라는 시입니다. 여보게, 내 연인의 굽은 등을 젓가락으로 보듬었더니 바다는 냉골이었으나 물 밑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만 화상을 입고 말았다네. 네, 이 요리사가 지난 5월 펴낸 첫 시집 민어의 노래 휴먼앤북스는 두 달도 안 돼 3쇄를 찍었다. 제법 알려진 시인도 일수에 1,000부를 다 판매하기 어려운 시대라서 눈길을 붙잡았다. 네, 시의 제목 되겠습니다. 명태 대급박전, 꼬막, 낙지볶음, 갑오징어 회, 문어, 더덕무침. 이렇게 음식 재료가 시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난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식당 지도로, 지도는 이 시인께서 어렸을 때 살던 섬 이름입니다. 메뉴판 아래에 드시면 기절, 기절 안 하면 기절시켜드려요 주인 백 이라고 적혀 있었다. 맛이 없다고 하면 강펀치를 먹여서 기절시킨다는 뜻일까? 점심 백반 6,000원이다. 여기는 이제 김옥종 시인은 첫 시집 민어의 노래를 이렇게 식당 안에 진열하고 판매한다. 식사 후 시집을 사고 사인을 받아가는 손님이 많다. 고등학교 때 소년 주먹으로 소문이 자자했다면서요. 또 교도소에도 한번 들어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우유값에 적은 꽃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절망은 왜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하는가? 너의 비탄은 왜 아무것도 분만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교도소에서 우유값에 쓴 시라고 합니다. 이분의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건정 간국이어라. 건정은 말린 생선, 간국은 젖국이라는 뜻입니다. 말린 생선에 싱싱한 새우젓을 넣고 쌀뜨물에 끓이면 깊은 맛이 용출돼 불어요. 네, 시집에 건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건정. 나도 한 번씩은 조금 피가 흐르더라도 가슴을 열어 겨울 쪽볕에 한나절은 말리고 싶다. 조려낸 것은 생선이나 사람이나 깊어지는 건 매한가지 아니겠나. 네,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시가 민어의 노래인데요. 네, 민어의 노래가 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잠깐 발췌를 해서 짧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어의 노래. 등살은 막장에 얹어 먹고 목살은 묵은지에 감아 먹고 늙은 오이짠지는 볼살에 얹어 먹고 고추 참기름 장에는 부레와 갯무레기 뱃살을 적셔 먹고
갈비뼈와 등지럼이 살은 잘게 조사서 간은 소금으로 엮어내는 뼈다짐으로 먹어도 좋고 내장과 간은 데쳐서 젖새우 고추장에 볶아내고 쓸개는 어혈이 많아 어깨가 처진 친구에게 내어주고 아래턱 위에 붙어있는 입술 살은 두 점밖에 안 나오니 내가 먹어도 될성 싶은 깊은 고랑주름살에도 꼬리뼈 살을 긁적거리고 있노라면 봉굴 수리집 옆에 대실 개복숭아는 제법 엉덩이가 빨갛다. 내 입맛 다실 개쩌릉이도 없는 바다에 올라 칼 끝에 노래하던 민어의 복숭아빛 속살은 다시 볼 수 없으리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통닭구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짧은데 네, 재밌습니다. 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통닭구이. 나는 늙어가는데 너는 익어가는구나. 내 생도 한 번쯤은 감칠맛 나게 뜯기고 싶다. 네, 그 다음에 고등어 구이라는 시입니다. 고등어 구이. 여보게, 내 연인의 굽은 등을 젓가락으로 보듬었더니 바다는 냉골이었으나 물 밑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만 화상을 입고 말았다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시를 쓴 이 김옥종 시인은 지금 누구와 살고 계시느냐, 이분이 옛날에 연애를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 여자분께서 나는 깡패 같은 새끼하고는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주먹 생활을 청산을 하고 그분과 함께 지금은 30년을 이분과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인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인쇄로 이 시인께서는 아내에게 금가락지를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새로운 내용으로 또 만나요.